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가네코 후미코가 아니면 과연 누가 이 인물을 연기할 수 있을까? 이야기의 어떤 그 진정성은 확실하게 일본 사람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최희석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 우리 동거합시다. 감독님께서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고 지나가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서전을 사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 정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되게 내면적인 탐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일본어 연기가 동주가 처음이었는데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힘든 면은 있었고요. 한국말이 조금 더 힘들었어요. 한글로 써있는 대사도 일본어 히라가나로 고쳐서 써서 읽기도 했거든요. 평생 필모 중에 특별한 영화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사실 가네코 후미코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만나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박열이 그렇게 일본 정부와 맞서서 당당하고 고통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가네코 후미코라는 사람이 옆에서 든든하게 조력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열과 후미코는 동지이자 연인입니다. 박열은 반드시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성을 통해서 제국주의의 부당함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크게 느꼈습니다.